콜라겐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네. 먼저 드셔야 될 영양제는 바로 입니다.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의사 100명 중에 두 명만 피부과 전문이라고 하죠. 청담 글래시 피부과에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원장님 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채널. 네. 닥터 주디. 네, 맞습니다. 구독자가 23만 명. 네.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네. 어릴 때 피부가 안 좋으셨다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아, 예. 저는 어렸을 때 양볼에 피부가 진물이 나서 입원을 할 정도로 나빴어요. 그래서 이런 심한 민감성 피부 타입이라서 10대, 20대, 30대까지 너무 고생을 하다가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럼 그렇게까지 피부가 안 좋으셨는데 좋아진 비결이 뭐죠? 네. 이게 네. 제가 피부가 좋아진 비결은 네. 바로 이너뷰티라고 하죠. 피부에 네. 좋은 음식, 피부에 좋은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을 한 덕분에 피부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피부에 좋은 영양제.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피부과 의사가 먹는 영양제. 네. 과연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을까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네. 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딱 피부과 의사가 먹는 영양제를 모두에게 이제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피부 타입과 피부 고민에 따라서 영양제도 맞춤형으로 드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피부 주름이나 탄력이 고민이다. 이런 분과 피부 면역이 떨어지는 소위 아토피 피부염이신 분과 그 염증이 있는 여드름인 분들이 드셔야 될 영양제가 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 고민과 피부 타입에 따라서 부족한 영양제를 드시는 게 가장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타입에 따라서 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로 탄력이 떨어졌을 때 네. 이럴 때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요즘 네. 아주 핫하죠. 네. 바로 이제 콜라겐 영양제를 네.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콜라겐만 드신다고 피부에 네. 콜라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콜라겐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네. 먼저 드셔야 될 영양제는 바로 비타민C입니다. 아, 역시 또 비타민C군요. 네. 바로 이제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네. 콜라겐을 드시면서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해야지 진짜 피부에 탄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네. 활성산소라는 나쁜 게 생기는데요. 그렇죠. 이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도 생길 뿐만 아니라 피부 톤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효과를 보이면서 피부 톤도 맑아지고 피부 탄력도 생기게 도와줍니다. 아, 비타민C 챙기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군요. 네. 네. 그럼 이제 아까 또 피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얘기하셨는데 그럴 때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네, 네. 네 아마 이동환 원장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질문해 네.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아, 네. D 너무 중요하죠. 네. 소위 비타민 D는 사실 햇빛을 보면 피부에서 합성이 되는 그런 영양소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특히 한국인들은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정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가 꼭 이 피부 면역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군요. 특히 어떤 뭐 상태에 있을 때 비타민 D가 더 도움이 되나요? 비타민 D가 피부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체내의 염증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드름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심지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까지 발병이 더 많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 D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데 역시 피부에도 좋구나. 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드름 피부 있을 때 특별히 좀 더 챙겨야 될 영양소 없을까요? 맞죠. 이제 여드름 네. 하면 염증이죠. 아, 네, 염증. 염증을 네. 줄이는 영양제가 도움이 네. 되는데요. 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아, 그렇죠. 염증 줄이는 거 하면 또 오메가3를 빼뜨릴 수가 없죠. 네. 네. 오메가3는 많이 처방하고 계신 거죠? 아, 저는 일단은 네. 여드름으로 오시거나 네. 홍조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오메가3 수치를 검사하는 또 그런 이너뷰티 검사가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분들에게 검사를 통해서 부족하면 오메가3 정말 많은 용량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게 건성 피부에도 좀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속건조가 심한 분들도 네. 선크림 아무리 발라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메가3 영양제를 처방하고 사실 오메가3 수액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뿌듯한 게 아,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영양소도 있잖아요. 오메가3, 비타민 D, 비타민 C. 제가 저희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영양소인데 또 이게 다 피부에도 너무 좋다고 하니까 역시 몸에 좋은 영양소가 피부에도 좋구나. 맞습니다. 이너뷰티. 이너뷰티가 중요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실 영양소가 있을까요? 네. 네. 바로 이제 제가 피부 트러블로 오시는 분들께 항상 혹시 장 트러블은 없는지 맞아요.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이 중요하죠. 바로 장 건강에 중요한 영양제? 네. 유산균. 유산균. 네. 맞습니다. 피부하고 장 건강 너무 연결돼 있잖아요. 연관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시면 생활습관 설문지를 거의 30분 동안 적으시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가스차고 더부룩한지 장 상태가 좋지 않은지를 여쭤봅니다. 이렇게 변 상태도 여쭤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본인들은 나는 다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이너뷰티 검사를 해서 소변 검사를 하면 장에 나쁜 세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소변 유기산 검사 네 맞습니다. 네. 장 속의 독소까지도 확인하시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에 나쁜 세균을 없애는 치료를 하고 네. 좋은 세균인 유산균을 드시게 하면 그것만으로 이제 장도 편해지지만 또 피부도 편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사실 저도 옛날에 기능의학을 통해서 환자들 진료하다 보면 이 다른 게 좋아지기 전에 피부가 맞아. 먼저 좋아지는 분들이 참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독소가 빠지면 피부도 좋아지고. 자, 지금까지 피부 타입에 대해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이런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어도 또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있죠. 그죠. 네. 네.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글래스 이너뷰티 검사라고 우리 몸에 비타민이 어떤 게 부족한지 그리고 장내에 나쁜 세균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를 하고 네. 비타민을 처방을 해드립니다. 사실 저희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에 비타민을 이미 한 10개씩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효과를 모르시겠다. 나 먹기 싫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막상 검사를 해보면 네. 충분한 비타민도 있고 부족한 비타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면 효과가 네. 높아지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건강이 너무 그쵸. 나쁘신 분들은 맞아요. 입으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누워서 30분 피부관리 받을 때 영양 수액으로 혈관으로 직접 비타민을 투여를 하면 그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원장님 뵈면서 기능의학을 통해서 예, 피부과 진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네. 기능의학 1세대 의사로서 대단히 선배님이세요. 너무 뿌듯하고 제 인생을 바꿔주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뿌듯하고 이 피부 관리도 역시 기능의학적으로 접근하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이걸 좀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피부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